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9.14%로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의 증인이 또 나왔다며 오세훈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정치 공작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는 보안 지침과 수사 준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에 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초입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에 이어 공산품 물가도 꿈틀대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판은 1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천안함 재조사 방침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군 사망조사위가 하루 만에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에서 열차가 터널 안에서 탈선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최소 5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는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고 있는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만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쏠린 관심을 반영한 듯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9.14%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자녀 임기 1년을 채우는 선거지만 우리나라의 양대 도시 수장을 새로 뽑는 데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둔 만큼 연어 보궐선거와 달리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들도 많이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개표소로 향합니다. 평일 오후지만 사전투표소에 남녀노소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여의도의 한 사전투표소 앞입니다. 방금 투표를 마친 유권자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투표하셨을까요? 네, 오늘 사전투표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표 날 혹시 사전 투표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했습니다. 후보는 좀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을까요? 후보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시를 얼마나 정말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후보를 재보궐선거지만 LH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사건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서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시선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투표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서울 9.65%, 부산 8.63%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사전투표로는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9시쯤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유세에 돌입했고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 아침 투표할 예정입니다. 양당 지도부도 적극적인 사전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분노하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내곡동 땅 측량에 동행한 이후 오 후보가 왔다는 식당 주인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우며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약속대로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증언을 인터뷰한 김어준 씨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며 심판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일 오 후보를 봤다는 한 식당 주인의 증언이 친녀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빤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그게 그 페레가 뭐? 박영선 후보 측은 거짓말이 확인된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후보가 서울 시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흑색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젊은이들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오 후보 측은 식당 주인을 인터뷰한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 민주당이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며 정치 공작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투표 독려 과정에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시민이 주인이었지만 다시 갈림길에서 눈물이 난다며 여당 지지를 호소하자 국민의힘은 정의연 회계부실로 기소된 장본인의 반성 없는 모습에 주려던 표도 거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비닐 장갑을 벗지 말라는 방역 수칙에도 맨손에 도장을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늘 구순의 부친과 함께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퇴임 후 한 달여 만에 첫 공개 행보였는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정치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사전투표가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여야는 윤 총장의 이 행보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올해 구순인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부축하고 사전투표장에 들어서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공개 행보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같지 않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언론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한 데 이어 투표 일정까지 예고했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실까요? 민주당은 정치적 행동을 시작한 거라고 견제했고 비공개로 하지 않는 것, 이건 명백한 정치 행위죠. 낮은 수준의 정치 행위지만 정치 행위인 것은 틀림없죠. 박용진 의원도 결의 순간은 순간이지만 검증의 시간은 길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투표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커다랗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는 안 보지 않아요.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선두권에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투표 행위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다음 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의 시계는 이제 대선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일 게 분명합니다.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세균 총리도 이러면 이달 19일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고 본격적인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도 후임 총리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내고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의 김부겸 전 장관과 여성 총리 발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비해 지지율이 뒤지는 정세균 총리로선 하루가 급합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사의를 표명하려는 배경입니다.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이미 후임자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5천억 달러 김 전 회장은 경제 관료 있습니다. 출신으로 최근 무역협회장 3연임을 마다하고 물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 여성 총리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여당 내에선 당세 확장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장관을 미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시한부 유임 중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총리와 함께 교체가 확실시되고 성윤모 산자, 이재갑 고용노동 등
장수 장관 교체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전망됩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변창흠, 김상조 등 부동산 투톱이 물러난 탓에 유임될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사전투표도 시작됐고 오늘로 정확히 선거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야 모두 각종 악재와 실언 논란을 방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죠. 쫓는 쪽도 쫓기는 쪽도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자신감을 보였던 여권 내부.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하루에 2%씩 따박따박. 하지만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부동산 3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을 14%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고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를 9% 인상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고개를 숙인 여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까지 앞섰던 국민의힘. 여유가 넘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난해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에 비유했던 표현을 이번 선거 유세 도중 다시 꺼내는 등 이딴 막말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세에 찬물을 끼얹을까 지도부와 의원들도 사과를 거듭하고 있죠. 저희가 계속 뒤집기만하다가 최근에 좀 계속 이기니까 해이해진 모습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반성을. 5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여야 모두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공수처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적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유의하겠다는 반응만 냈을 뿐입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골목길에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 조사하고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낸 김진욱 공수처장. 김 처장은 오늘 평소보다 1시간 반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종일 청사에 머무르며 외부 노출을 피했습니다. 대신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사과성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는 해명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일선 부장검사는 마치 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내줘 피의자 신분인 이재용 부회장을 영접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습니다.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피의자를 황제 영접 수사까지 하는 공수처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김 처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논란은 다른 곳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태워 간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누가 운전했느냐 하는 건데 확인 결과 차량 운전기사가 아니라 김 처장의 비서관이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설명대로 단지 보안상의 이유였다면 운전기사를 두고 굳이 비서관이 나선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5급 비서관의 채용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의 한 골목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에스코트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인 김모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 지검장을 같은 장소로 데려다줬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에스코트 조사의 이유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운전기사가 운전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명은 더욱 석연치 않게 됐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채용한 운전기사에게도 숨겨야 할 보안상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을 했던 김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비서관으로 채용됐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변호사로 추미애 장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자 한양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김 비서관의 채용은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당시 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청사 보안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는 최고 보안이 요구되는 가등급의 국가보안시설로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에스코트 조사를 둘러싼 법적인 논란은 최민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월 7일 오후 3시 48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재빠르게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과천청사는 보안 강도가 최고 수준인 국가보안시설 가급. 외부인 출입은 청사 출입 보안 지침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공수처장 관용차를 탄 이 지검장은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방문자는 신분증을 맡긴 뒤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보안 지침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사 관리본부 측은 주요 사건 피의자는 공수처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수사 준칙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수사 기록에 꼭 남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지검장을 조사한 뒤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를 생략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어서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주원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이 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지검장을 에스코트 조사한 뒤 수사 여건이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하겠다는 조건부 재이첩을 했는데 검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김준욱 공수처장은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사실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의 수사를 두고도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와 이 비서관의 버닝썬 사건 무마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다시 넘겨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보름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한 달 넘게 400명대에 머물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직접 4차 유행 초입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재보궐선거에 부활절, 봄철, 나들이 같은 위험 요소가 하나둘이 아니죠.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지난달 30일 직원 한 명이 확진된 뒤 동료와 방문객 등 13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과태료 처분도 병행하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악동호회에선 사흘 전 회원 한 명이 확진된 이후 환자가 23명까지 늘었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차 유행에 초입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이처럼 지난 한 달간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9,700여 건. 그러나 75%가 경고 처분에 그쳤고 구상권 청구는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특히 핵심 방역수칙을 2개 이상 위반하거나 위반한 업소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곧바로 영업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번 주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와 부활절을 앞두고 정부는 일단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지역별로 단계 상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70대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하루 뒤에 숨졌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주간 요양보호시설입니다. 시설 종사자 3명이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은 50대 시설 관리자도 감염됐습니다. 이 시설 관리자는 그동안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계속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인가 검사가 음성이야. 검사를 30일인가 했는데 31일 날 양성 나온 거거든요. 그 사이에 아팠어요. 그게 감기 균열 나는 거. 전수검사 결과 시설 방문 노인 등 2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어제 예정했던 이 시설의 백신 접종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0명으로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56명, 화이자 접종자가 4명입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서울의 70대 남성이 접종 하루 뒤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은 처음입니다. 본인이 발견한 거고 새벽 5시에 발견해서 병원에 이제 옮긴 거고요. 방역 당국은 70대 남성이 기저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감염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이러면 이달 내에 백신 접종자들에게 일종의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아직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모양인데 백신 여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날짜와 이 백신 종류 등의 정보를 담은 일종의 접종 인증서인데요.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종이 문서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생겼으니 여행을 다닐 자격이 있다는 걸 보증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 백신 접종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100명 중에 많아야 2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 여권은 면역력 보증서인데 이 면역력은 1, 2차 접종을 모두 마쳐야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오늘 기준으로 1, 2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보시다시피 19,855명, 접종률 0.038%로 만 명 중 약 4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이 백신 여권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나라들은 접종 속도가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 국민 중 2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지브롤터로 83%, 2위가 이스라엘로 55%입니다. 미국이 16%, 프랑스 4%, 아프리카 전체가 0.3%죠. 접종률 약 0.04%인 우리나라는 88개국 중 84위를 기록 중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숙제죠.
비즈니스 목적이나 출장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백신 여권 하는 거는 너무나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서 빨리 준비를. 자,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은 이 백신 여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차 접종률이 각각 16%와 4%인 미국과 EU의 경우 5월과 6월 중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접종률이 0.04%인 우리나라는 여권을 이르면 이달 내 도입할 예정이라 이들 나라보다 오히려 도입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일상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 방역이 느슨해지진 않을지 우려도 그래서 큽니다. 백신 여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거를 이야기를 당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백신 수급을 오늘 일의 선수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예, 뭐 의심을 해보자면 백신 접종에 실기한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백신 여권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건 아닌지 걱정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21개월 아이가 숨졌는데 CCTV 확인 결과 원장이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아이에게 올려 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 엄마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꼭 전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마음이 심란하더라도 전하고 알려야 진상규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비슷한 사고를 막을 것이라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30일 낮 2시쯤 낮잠을 자던 21개월 난 아이가 숨졌습니다. 관계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애기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숨 쉬지 않고 호흡 맥박이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원장 A씨가 잠을 자기 위해 엎드려 있는 아이를 10여 분 동안 팔과 다리로 압박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아이도 학대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다른 아이들을 재울 때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다른 아이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재우려는 것이 화면에 있어요. 또 다른 피해자를 조사 중인 거죠.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관할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유모차를 타야 잠자는 아이가 바닥에 누워 자도록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뉴스 또한 저희가 전해드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엽기적인 학교폭력이 경남의 한 기숙형 서당에서 발생해서 듣는 길을 의심했던 분 많을 줄 압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관리 책임을 놓고 남탓을 하는 사이에 또 사고가 벌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 속에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A군이 다니던 경남 하동의 기숙사형 서당입니다. A군은 6개월 동안 서당 생활을 하면서 성폭행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에 엽기적인 폭력이 있었지만 서당 관리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폭행 관련해서 얘기를 못했고 뭐 맞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말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A군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학생은 기숙사형 서당 두 곳에서 다섯 명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서당 내에 성폭행 사건이 확인됐지만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서당이 학원이냐 수련시설이냐를 따지는 사이 학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한 곳만 우리 군에서 이제 최소한 수련을 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원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기숙사형 서당 14곳의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숙형 서당에 대한 전수조사는 1대1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앞으로 서당 운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늑장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만에서 승객 50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급행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벌어진 데다 열차가 뒤틀려 있어서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최소 5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시속 130km로 달리던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열차 절반은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터널 안 열차는 휘어지고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승객 500명을 태우고 달리던 급행열차가 대만 동부 연안 화롄의 한 터널 안에서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를 포함해 최소 5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청명절 연휴 첫날이다 보니 입석 승객이 많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일부 탑승객들은 창문을 깨고 열차 위로 올라가 탈출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 터널 안에 갇혀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이 뒤틀려 있어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언론은 터널 밖에 있던 공사 차량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터널을 통과하던 열차와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40년 만에 최악의 철도 재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쏜 총에 맞아서 크게 다쳤던 우리 기업 현지 직원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부의 무차별 탄압에 희생된 민간인은 500명을 넘어섰는데 군부는 뉴스 전파를 막고 시위대 간 소통을 끊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을 차단했고 언론인 체포에 나섰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 차를 타고 퇴근하다 미얀마 군경에 피격된 신한은행 양곤지점 소속 33살 수수지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애도를 표하고 있고 별도의 추모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국내 기업 직원이 희생된 건 처음입니다. 군부의 폭력 진압이 계속되면서 미얀마 전역에선 5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민들은 군경이 일반 주택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야밤에 부상당한 이들을 끌고 가고 있다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군부는 휴대폰 데이터 서비스를 차단한 데 이어 무선 인터넷도 끊어버렸습니다. 언론 취재도 탄압해 언론인 56명이 체포됐고 3명은 총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These violent actions by the military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require a strong messag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현지 언론사는 미얀마가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걸 두고 북한처럼 될까 매우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벌써 체감하고 계신 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밥상 물가에 이어서 공산품 물가도 꿈틀대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초엔 2,000원 정도 하던 대파 한 단이 6,480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올라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팥값이 1년 새에 300% 넘게, 달걀값은 40% 가까이 올랐고 사과와 한우 등 밥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 그 작황수진의 영향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파 등으로 두 자릿수 상승하였고요.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값이 오르면서 공업제품도 1년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고 월세도 6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집세가 1% 올랐습니다. 전문가들도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유동성이 계속 아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걸로. 정부는 2분기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며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LH 직원 땅 투기 사태 후속 조치로 토지뿐 아니라 주말 농장과 상가, 오피스텔까지 규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소하게 밭에서 수확을 거두는 이들, 또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오피스텔 살림을 하는 사람들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이들의 얘기를 임유진 기자가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은퇴 후 상속받은 밭을 주말 농장으로 쓰고 있는 A씨. 최근 정부 규제 소식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 농장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양도세 중과로 세금 부담은 최대 3.5배 급증하게 됩니다. 토지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대출도 정부가 LTV, 담보 인정 비율을 강제하기로 한 것도 실수요자들에겐 날벼락이 됐습니다. 오피스텔은 보통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면서 청약을 노렸던 청년 세대들에겐 직격탄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선 투기는 LH 직원들이 했는데 왜 선량한 국민한테 덤터기냐,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들 발목 잡는다는 등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투기꾼들 경우에는 음성적 거래로 법망을 피해갈 수가 있는 반면에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비판 여론에 밀려서 포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해명이 대단히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막내 아들인 고 민평기 상사를 가슴에 묻은 윤청자 씨. 대통령 직속기구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몸져 누웠습니다. 동생 사고 이후로다가 11년 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계속 드시고 계세요. 어제 병원도 좀... 2018년 출범한 이 위원회는 위원장 등 상근 고위직 2명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의 진정을 작년 12월에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진 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늘 신 씨는 진정인 자격이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단 조사 개시를 좀 해놓고 각하 사유가 확인되면 그때 각하 할 수 있게.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고도 침묵해온 국방부는 오늘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이 실무부서가 정결 처리해 장관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생존 장병과 유족들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책임이 통감한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말이에요. 명확히 북한 소행이 맞다라는 걸 얘기해야만이. 비록 번복은 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북한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유력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자 미국은 백악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와 자동차 회사 사람들을 불러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짜는 현지 시간 12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백악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포드, 현대차 등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걸로 보고 반도체 주문을 대폭 줄였는데 지난해 말 수요가 폭발한 데다 일본은 화재, 미국은 한파로 반도체 공장이 잇따라 멈추면서 반도체 부족난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는 TV, 스마트폰 등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분야, 가전, 통신기기,
이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도미노 형성이 발생합니다. 미 행정부가 직접 나선 데는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00억 달러 투자 등 반도체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투자비의 40%를 최대 공제해준다. 그다음에 R&D하고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내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신세계와 롯데가 내일 프로야구 개막전 경기를 앞두고 있죠. 유통 라이벌답게 마트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맞붙었습니다. 이른바 유통 더미인데 양사의 경쟁이 즐거운 건 야구팬과 소비자 아닐까 싶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할인 행사 소식에 한우 4대가 북적입니다. 4대 개씩 골라 담는 고객도 많습니다. 세일한다고 해서 저희들 아침에 친구가 막 쫓아왔어요. 40%라고 해서 왔어요. 내일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맞붙는 신세계와 롯데가 대대적인 마트 할인 행사에 나선 겁니다. 이마트가 러시아산 활대게 8톤을 초특가로 내놓자 롯데마트는 야구단 이름을 딴 자이언트 전복 50% 할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신세계가 야구단 창단을 기념하는 랜더스데이로 상반기 최대 규모 할인전에 들어가자 롯데는 1,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할인 행사로 자존심을 건 경쟁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롯데는 우리를 울면서 쫓아올 것이란 도발 발언을 했는데 롯데도 야구도 유통도 한판 붙자고 맞받았습니다. 오프라인을 끌고 가는 양대 기업이 한번 힘을 합쳐서 고객의 시간을 더 점유해보자 뭐 이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는 이커머스 강화를 위해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도 나란히 참여하는 등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내일이면 시행 2년입니다. 가격은 비싼데 속도가 따라와주지 못해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는데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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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휴대폰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 앞에 모였습니다. 출범 초기 이동통신사가 말한 5G 서비스가 현실과 다르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고 지금까지 만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문제는 속도와 가격입니다. 통신사들은 5G 강점으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내세웠지만 실제 5G 평균 속도는 690Mbps로 LTE의 4배에 그쳤고 서비스 가능 지역도 5G 기지국이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되는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현행 5G 요금제도 월 4에서 13만 원대로 3에서 10만 원대인 LTE 요금보다 비쌉니다. 공부하다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5G로 시청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LTE로 직접 설정에 들어가서 바꿔서 해야 되고 이걸 매번 해야 되니까 힘들고. 이 통사들은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 중이라며 가격을 낮춘 5G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5G 서비스. 느린 속도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비싼 요금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맹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분에게는 희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신개념 공연이 등장한 건데요.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엄하고 서정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 매달 1억 명이 즐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의 음악입니다. 관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인증해 색색깔의 풍선을 무대 화면에 띄우고 이모티콘을 보내며 오락하듯이 공연에 참여합니다. 게임 음악을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건 처음으로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전석 매진됐습니다. 대부분의 콘서트에는 여성 관객이 대부분이지만 이 공연에는 50%가 넘는 관객이 남성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게임을 주제로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을 개막했습니다.
새로운 관객층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공연 프로그램이고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공연장에서 좀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보고자. 배우들이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객석 사이를 누빕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인데 클래식부터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입니다. 배우들이 막 춤추고 발을 구르고 하면은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진동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해를 넘겨 개막한 공연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멋있게 차려입은 은행 강도들이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도심을 질주합니다. 일당은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끝에 한적한 주차 건물로 들어가 다른 차로 바꿔 타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립니다. 냉혹한 암살범 자카리 차에 특수한 칠을 입히고 고압 세척기로 벗겨내는 이 장면도 유명한 장면이죠. 그는 다른 악당들의 추격을 받자 세차장에서 칠을 씻어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차를 바꾸고 숨기는 수법은 범죄 영화나 현실의 잡범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검찰 출석을 앞둔 김홍걸 의원이 누군가와 나누는 문자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출석할 때 기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테니까 다른 차를 타고 보도된 출석 시간을 피하자며 따돌리기 작전을 의논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차 바꿔 타기 현장에 비하면 이 정도는 순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오후 과천 어느 골목에 검정 대형 세단이 멈춥니다. 미리 와 있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재빨리 옮겨 탑니다. 남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세단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였습니다. 이 차는 1시간 20여 분 뒤에 돌아왔고 이 지검장은 주변을 살피며 원래 타고 왔던 차에 오릅니다. 영화 같은 비밀 접선과 환승은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를 오가며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처장은 여당이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이라며 출범시킨 공수처의 초대 수장입니다.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피의자입니다. 이 파격적이고 은밀한 피의자 에스코트에 대해서 이 지검장은 공수처에서 시킨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과천 청사에 들어가는 외부인은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간부도 예외가 아니지만 공수처 관용차는 출입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조서도 없이 일시, 장소, 면담자만 기록한 맹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 조사 때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황제 소환, 황제 조사는 저리 가랍니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올라 있고 정권 관련 수사를 틀어 막아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사정이 김 처장의 이 부적절한 처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설마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나선 공수처 첫 작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래저래 참 보기에 민망합니다. 4월 2일 앵커의 시선은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였습니다. 저번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꽤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 지역은 최고 4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100mm 이상이 예보된 제주도가 비상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또 강원 산간 지역은 모레 아침부터 눈이 섞여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따뜻한 날씨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6도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은 서늘한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